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아, 오늘 비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아주 깨끗합니다. 잔디도, 잔디 색깔도 파릇파릇하고, 여기 저희 집 앞에 공원에 나왔어요. 답답하기도 하고, 오늘 지금 경마를 하고 있는 날인데, 그 뭐, 봄은 뭐합니까 지금.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촬영하러 나왔습니다. 자, 요즘에 무관중, 뭐 무고객이나 무관중이나 아무튼 무관중 경마가 열리고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그 거리 두기,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마주들만 입장을 하는 그런 무관중 경마가 열리고 있죠. 그런데 밖에서 이 경마 재개장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우리 경마팬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. 도대체 우리나라 마사 회장은 어떤 사람일까요? 마사 회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? 그리고 또 마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? 마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? 참 답답합니다. 우리 한국 경마 마주님들, 당신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한국 경마 과천, 부산, 제주, 법인 마주들 포함해서 이 마사에 등록된 마주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? 상당히 많죠. 그런데 지난주, 이번주 무관중 경마 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? 경주별 총 배팅 금액이 10만원, 20만원. 이게 말이 됩니까? 마주님들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아요? 100만원, 2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, 2000만원은 언감생심이고 10만원, 20만원이 뭡니까? 마주 50명, 100명이 배팅을 하는데 몇 명이 됐든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삥발이 마주님들 대신 이제는 차라리 그 자리에 배팅할 수 있는, 배팅하고 싶은 그런 경마팬을 입장시켜야 되는 게 옳은 일 아니다, 이 말입니다. 물론 마주들이 배팅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 자유지만은 지금은 경우가 다르잖아요. 나 몰라라, 누군가 하겠지,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 온라인 배팅 해달라고 청와대에 두 번 올렸죠. 우리 마주님들, 기수, 조교사 총 몇 명입니까? 거기에 가족분들, 친지분들, 직원들, 법인들 직원들만 해도 몇 명인데 그거 하나씩만 좀 찍어라고 해줘도 국민 총 청원이 뭐 3,000건, 5,000건. 과연 온라인 배팅 인터넷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이, 마주님들 몇 분이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 마주님들, 우리 경마팬들 고마운 거 알아요? 왜 고마운지 알아요? 과천 경마장, 과천 경기도에 있죠? 과천 경마장에서 나오는 그 총 매출의 지방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? 경기도 과천시 시민 여러분들, 과천 시민들이 우리 경마팬들 고마운 거 알까요?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사람들 한번 겪어봐야죠. 매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어오던 돈들 수십억 원씩, 수천억 원씩, 수백억씩 항상 들어오던 돈 안 들어오고 있죠. 조금 더 가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답답합니다. 그리고 어제 그제 목요일 제주 경마, 올 제주, 금요일 부산 경마, 경주 복귀를 쭉 해보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. 우리가 다 예측은 했지만 제주 경마 그렇고 부산 경마 그렇고 막 2,000배, 3,000배, 5,000배
뻥뻥뻥 터졌습니다. 초고배당이. 그런데 그게 진짜 초고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총 배팅 금액이 10만원이에요. 10만원에서 3,000배짜리 배당이 터졌다고. 누군가 만약에 우리 예상가가 됐건 여러분들 정마 팬이 됐건 모의경마 하면서 뭐 짜릿하게 기분을 느끼는 건 좋은데, 아 역시 내가 실력이 있어, 500배짜리 맞췄어, 착각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한 경주 매출이 총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되는 그런 배당판이고, 이런 마주들의 최소한의 배팅으로 인한 깜깜이 배당판이었습니다. 객끼리도 의미가 없고 999도 의미가 없고,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능력대로 들어왔구나. 배당이 나왔다 그래서 야 이거 복병마가 들어와서 터뜨렸구나. 그 복병마가 진짜 복병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복병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실력대로 쏟아보니까 평소에 간이 안 간이 승분착순이 어쩌니 저쩌니 레이팅이 어쩌니 저쩌니 했던 놈들 이번 지난주 이번주 무관중 경마할 때 아낄 이유 없죠. 다 실력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잘 됐죠. 이제 마필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무관중 경마에 야리쪼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. 그죠? 먹을 배당도 없고 실전 배팅 안 하는데 가꾸시만 쏠 일이 있겠어요?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당이 어떻게 나왔든 내가 맞췄든 못 맞췄든 착각하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도 우리 예상가, 조철이 예상가니까 예상가 입장에서 무관중 경마가 열려야 됩니다. 꼭! 무관중 경마라도 열려야 되는 이유가 있죠. 왜냐? 지금 한 4개월 넘었습니다. 경주 모단지가. 그 4개월 공백 후에 나오는 마필들이 어떻게 뛰는지 다행히 우리는 경주 영상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. 좀 늦게라도. 즉 3주 4주 텀으로 뛰는 경주마들이, 이 경주마들이 다음번 출전할 때쯤이면 우리가 깜깜이 배당이 아니라는 얘기죠.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현재는 우리 예상가들이 예상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빵이라도 무관중 경마라도 우리는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예상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도 아 나는 나름대로 예상가 필요 없어 하는 분들,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찬스라는 얘기죠. 언제 해도 할 거니까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아요. 뭐 프로야구 소식이 다음 주부터 유료 입장을 뭐 한 20, 30% 한다 그러더라고요. 프로야구도.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하고 뭐 쇼부를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, 경마도 한 1주, 2주면은 담은 20, 30%라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. 들리는 소리가.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우리 조철스타일 회원님들은 딱히 따로 준비하실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 경마는 이 마판 넘버원 조철이 있잖아요. 마판 넘버원 조철이 회원님들 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실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. 자, 정상 경마가 얼른 빨리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 아참 그러고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, 이 마사회 경주 끝난 다음에 영상이 왜 이렇게 늦는 겁니까? 도대체 마사회 전산 담당 누구야? 그냥 좀 빨리 좀 올려주셔.